진짜나 힛! 와우, 유니콘! 내 스타일이야! 오, 멋져, 태화야! 어때? 내가 꾸민 배경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면 좋아요를 눌러줘! 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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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팡! 고마워! 나는 이런 거미만 좋아해! 고마워, 싱! 힛! 으! 야, 저게 뭐야? 자, 다들 조용조용 자리에 앉아. 자, 오늘은 정말 멋진 거를 해볼 건데 뭐냐면 바로바로 퀸카를 뽑는 대회. 최고의 퀸카? 최고의 퀸카라면 당연히 스텔라지. 어머, 고마워, 비키. 무슨 소리? 우리 갈레프가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쁘지? 오, 박스잉, 너가 웬일이냐? 사람 칭찬해달라고 했? 이게 칭찬을 해줘도 난리야? 아니, 근데 왜 그러냐, 헷? 예! 우와! 자, 자, 모두들 그만, 그만! 마지막에 투표로 정할 거니까. 투표? 모두들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꾸며보도록. 네! 좋지요! 그럼 최고의 퀸카 대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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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좋아! 꾸며주는 거 재밌겠다! 재밌겠다! 뭐부터 하면 좋을까? 머리가 밋밋하니까 머리를 해주자! 좋았어! 이거 유니콘 같아! 예! 이런 유니콘 머리카락을 붙여주면 와우, 여기도 여기도 완성, 멋지게 된 것 같아. 오, 좋았어. 키키키키오 위키. 아, 쟤네 머리카락 알록달록 만들었잖아. 덮칠 수 없지. 뭔가 불길한데. 불길하기? 내가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줄 건데. 어떻게 뿌? 요즘 유행하는 리본을 만들 건데. 먼저 검정색 도구로 리본 모양을 만들어줘. 어때, 리본이지? 벌써 불길한데 헷! 그런 다음에 머리카락에 붙이는 거지? 그게 붙을까? 안 되는데 헷! 안 되잖아? 요즘 리본이 유행인데! 리본이 유행이면 그냥 검정색 리본 하면 되지 헷!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착 해주고 착 해주고 완성! 헷! 뿌! 너무 쉽게 됐잖아? 좋았어! 잘했어, 헷! 다음은 이런 요정 날개를 해줘. 와우, 좋았어! 날개 생겼어. 그런 다음 이 유니콘 머리띠를 하는 거야. 와우, 유니콘 됐어. 나한테 잘 어울리는데. 쟤는 유니콘 머리띠 하잖아. 질 수 없지. 야, 너도 해. 이걸 하라고? 헷! 뭔가 이상하네. 마음에 안 드는군. 그래, 역시 이게 좋겠어. 그래, 좋았어. 나한텐 역시 이게 더 잘 어울려. 헷! 좋아, 잘했어. 나한테도 이게 어울리잖아. 땡땡땡 이마 행행행 엄마. 뭐야, 너 갑자기 왜 그래? 지드씨 I'm gonna 행행행. 예! 유니콘 이마 행행행 이마 행행행 이마 유니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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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승자는 누구일까? 다음은 손톱을 예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손톱? 아! 유니콘처럼 보일 수 있는 손톱을 만들 거야! 그게 뭔데? 바로 파이프 파밋! 응? 이거라고? 응! 봐봐! 파이프 파밋을 꽂아주면 예! 짠! 어때? 진짜 손톱 같지? 진짜네!
마음에 들어. 심심할 땐 늘렸다가 줄일 수도 있고 꺾을 수도 있어. 소리도 좋고. 어이 거기 뿌! 왜? 좋은 거 많아 보이는데 우리 말랑이 거래 한 판 가시죠 뿌! 말랑이 거래? 좋지요! 걸려들었어. 저는 먼저 이거요! 힐! 오우! 나도 이거 있는데! 예! 느낌 좋아! 슬라임 들었나봐! 저도 이거요! 색깔 바꾸자!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추가해주세요! 추가! 뭐? 똑같은 색깔, 똑같은 제품인데 추가하라고? 말도 안 돼! 추가! 알겠어! 추가해! 들러요! 괜찮아, 비키! 이거요! 이거면 됐죠? 하나 더 얻었군. 좋습니다! 승인! 승인! 우! 하나 더 얻었군! 좋았어! 오늘도 심술 부리니까 재밌잖아! 그럼 나는 이런 가면에 써서 꾸며볼까? 야! 너 뭐하는 거야! 기껏 예쁘게 꾸며줬더만! 가면을 써! 에이! 그럼 이거는 어떠냐? 헤잇! 아이씨고 다 된 밤에 채 뿌리네! 자 치우고! 봐봐! 내가 예쁜 거 보여줄게! 불안한데! 어? 저게 뭐야? 짠! 어때 멋지지? 뭔가 불길해! 멋진 메이크업 아티스트 되어야 될 것 같아. 자 조용 조용. 다들 준비됐지? 네. 자기 혼자만 준비된 것 같네. 모두 이제 종이를 받고 투표해 본다. 자 한 명씩 마음에 드는 친구 이름을 쓴다. 자. 네. 양갈래. 자 모두들 결과를 발표하겠어요. 뽑아보면 자 누굴까? 어? 스텔라? 예! 예스! 다음은 양갈래. 역시 예! 다음도 뽑아보면 스텔라 예스. 오호 마지막 누굴까? 양갈래 예스. 그럼 동점. 선생님 남았지? 선생님은 뽑기로 결정할게. 하 다행이다. 이 안에 갈래와 텔라 이름이 4개씩 들어있어. 같은 확률이니까 이 중에 한 명을 뽑으면 공평하겠지? 자 그럼 뽑는다. 선생님은 뽑아볼 거야. 보라색을 뽑을 거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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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과연 누구 이름이 써져 있을지. 아이고 보면 과연 힛! 자 열어보고 결과를 발표할게. 결과는 스텔라. 우와 신난다. 자 스텔라는 앞으로 나오자. 말도 안 돼. 자, 트로피 받고 왕관. 감사합니다. 예. 와우, 내가 이겼다. 예. 안 되겠다, 싱.
Oh no! 잘했어, 싱헷! 흥, 이게 뭐람? 어쨌든 군카야. 좋아, 오늘도 신나게 친구 꾸며주기 대 성공. 성공. 넌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 뭐 할 거야? 뭐? 오늘 내주신 숙제. 숙제? 선생님이 오늘은 조금 특별한 숙제를 내주려고 해요. 비키야, 비키야, 일어나라. 특별한 숙제, 뭐냐 하면 바로 자신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친구에게 선물해 주기. 아, 자기한테 추억이 깃든 물건 친구한테 주는 거 어떻게 할 거냐고. 추억이 깃든 물건? 글쎄, 집에 가서 찾아봐야겠다. 너는? 나도 생각해보게. 와, 서운하다. 뭐가? 여기 원래 인형 뽑기 기계 있었던 거 알아? 아, 예전에 한번 본 거 같은데. 그치, 예전에 봤었지. 용돈 생기면 한 번씩 했었는데 어느샌가 사라졌다. 그래서 서운하냐? 당연하지. 약간의 스트레스 해소 구멍이었는데 이제 스트레스 뭘로 푸나. 아, 야, 너 먼저 들어가라. 나 우리 집 갔다가 바로 너네 집에 간다. 우리 집 온다고? 바로 가니까 기다려. 어, 와라. 응? 갑자기 급똥이 마려운 건가? 안녕하세요. 어, 남벤장 진짜 빨리 왔네. 이것만 들고 왔지. 응? 그게 뭔데? 인형 뽑기 기계 아니야? 작년에 우리 엄마가 사주셨는데 사촌동생들이랑 재밌게 놀았었지. 우와, 인형 뽑기 기계 축소해놓은 것 같다. 미니 인형 뽑기. 진짜 인형 뽑기네. 와, 귀여워. 맞지? 그래서 나 이거 너한테 주려고. 나 준다고?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하는 건데. 진짜 이거 나 줘도 돼? 한참 잘 갖고 놀았었는데 엄마가 이거 친구 줄 거 아니면은 당근에 판다 그랬었거든. 당근에 파느니 너 주게. 오, 진짜? 고마워. 재밌게 놀 수 있겠다. 이거 재밌어. 뽑아보자. 좋아, 지금부터 인형 뽑기 준비 시작! 오케이! 이 안에 있는 인형을 제일 많이 뽑는 사람이 이기는 거임. 우와! 그럼 이 캡슐은 뭐야? 캡슐 뽑으면 뭐야? 아, 캡슐! 이 안에 미션이 있는 거야. 미션? 캡슐을 뽑은 사람은 이 안에 미션을 해서 성공하면 인형 한 개로 계산해주지. 오, 좋아 좋아. 돌아가면서 뽑는 거임? 너부터 뽑아. 헐, 배려. 레이디 퍼스트. 뽑아보면 시작! 우와, 오, 대박 대박. 어떻게? 이거야? 오, 아, 대박. 오, 인형 하나 뽑았어. 어떻게 진짜 대박. 인형 뽑았어. 오! 뽑았어, 인형! 개구리! 헐, 좀 뽑네! 다음은 남벤장, 너 차례! 오케이, 나의 실력을 보여주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오케이, 맞지? 두 개가 싹 가능한 그런 느낌. 한 번에 두 개? 인형 두 개 획득. 내가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뽑았었지. 꿀팁을 알고 있다니. 이러다 내가 지겠어. 자, 다시 너 차례.
뽑아보면 나도 두 개 한 번에 뽑아야지. 오, 나도 가능할 것 같은데 느낌이. 제발. 오! 와, 이거 진짜 쾌감 있어. 제발 마지막. 아, 뽑혔다. 오, 바로 한 번에 두 개 뽑다니 연마하기 어려운 기술인데. 오비치 신난다. 그럼 현재 스코어 오비치 3, 난만장 2. 내가 또 두 개를 뽑으면 되겠군. 뽑을 만한 게 없네. 인형 두 개는 힘들겠고. 어쩔 수 없군. 캡슐을 뽑아서. 제일 안전빵이야. 오케이. 오, 캡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 캡슐 안에 들어있는 미션을 통과하면 인형 한 개로 쳐주는 거야. 오케이, 열어보시죠. 열어보면 과연 뭐가 들었을까? 얼굴에 낙서하기? 절망스럽다. 하하, 이리 오셈. 미션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음. 예쁘게 그려주세요. 엄청 예쁘게 그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멋지네요. 이러면 끝. 잘했어? 멋져? 어디? 이거 뭐야? 진짜 웃겨. 너무 웃겨. 진짜. 너 미션 나오기만 해. 하하하, 인형 뽑을 거 지켜줄게요, 오비티. 와. 남벤장 미션 통과! 인형 한 개로 쳐줌. 총 3개. 이제 내 차례. 뽑으면. 제발. 인형 뽑을 게 없잖아. 안 돼. 설마 이상한 거 안 나겠지. 어쩔 수 없었다. 캡슐. 이 안에 있는 미션을 성공하면 인형 한 개랑 똑같이 계산해서 준다는 말이잖아. 그치? 좋았어! 열어보겠어. 과연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친구 따라하기? 오, 이건 쉽지! 내가 들었을 때 똑같아야 돼. 반박할 수 없을걸? 왜냐면 찐이니까. 자, 맞춰봐, 누군지. 요, what's up, Vicky? 정말 똑같지 않아? 내가 누군 것 같아? 정답! 스텔라! 정답이야! Yo, what's up, Vicky? 와, 호랑이다, 호랑이! 와! 진짜 웃기다. 뭐가 웃겨? 넌 얼굴이 왜 그래? 진짜, 너무 웃겨. 앞에 아파. 너나 이상해. 태사야, 너도 여기 와서 인형 뽑게 해봐. 이거 귀엽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끝내고 스텔라 포함해서 다시 해. 좋아, 남벤장이랑 나는 4대3으로 내가 이김. 오비키 4, 남반장 3, 오비키가 이김. 박수! 잘했다. 나 화장실 갔다 온다. 이거 지우러. 그래. 왜 얼굴에 그림 그린 거야? 이 캡슐 뽑으면은 미션이 들어있거든? 그 미션을 해야 돼서 저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캡슐을 뽑으면 인형 하나로 쳐주고 많은 인형을 뽑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게임. 뭔지 알 것 같아. 해볼래? 재밌겠다. 너부터 해봐, 너부터. 좋았어, 내가 뽑아보면? 와, 인형 많이 있어서 좋겠다. 와우! 우와, 봤어? 한 번에 두 개 잡혔어. 우와우, 진짜야. 이거 봐, 두 개 했어. 두 개 뽑기를 벌써 터득하다니 천재다. 오, 텔라 먼저 뽑는 거야? 두 개 뽑았네. 텔라 먼저 뽑으라 그랬어. 두 개. 잘했다, 박수. 우! 다음은 남벤장 뽑기. 나부터? 알았어, 뽑아보면.
그래. 원래 그랬어. 이거만 인형이나 뭐. 캡슐 이 안에 운이 좋으면 인형 3개로 계산하기가 있거든. 와, 그런 게 있어? 그게 나오면 한 번에 이기는 거지. 남자는 한 방! 뭔데 뭔데? 봐봐. 뭐야? 뿅망치 막기. 어! 안 돼! 뿅망치라니! 살살 때려줄게, 반장. 어. 예! 어! 예! 어! 어! 너무 웃겨. 나의 불행을 너무 기뻐하다니. 맞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오바키, 다음은 너 차례야. 두고 보자. 자, 뽑아보겠습니다. 나를 본 순간 심장이 꼭... 오! 뽑혔다! 오, 이거 완전 사기로 뽑혔어. 오! 인형 뽑음! 무서워서 캡슐 못 뽑겠어. 그래도 이 캡슐 안에 인형 3개 추가하기 뽑을 수도 있잖아. 난 캡슐을 뽑아볼 거야. 뽑아봐, 뽑아봐. 스텔라, 스텔라, 스텔라. 와우, 캡슐 진짜 잘 뽑힌다. 와우, 과연 뭐가 나올지? 어, 이건 포켓몬 캐릭터 흉내 내기? 흉내 냈는데 우리가 맞추면 정답이야.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걸로 할 거야. 푸푸르르 푸푸르르 푸르르. 정답! 푸린! 위키 정답! 예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스텔라 인형 3개, 위키 인형 2개, 인형 1개, 캡슐 하나로 스텔라 우승! 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재밌었다. 재밌다, 재밌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인형 뽑기 놀이하기 대성! 가자! 진짜 바비 가꾸 재밌다. 정말이야, 진짜 재밌어.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입고 일상생활하는 건 좀 어렵잖아. 왜지? 어, 그러니까 설아의 말은 이 바비 세상에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데 현실 세상에선 약간 과하다고 해야 할까? 아하, 그치? 상처를 주네, 과하다니. 사실 현실 세계에 문제가 있는 거지. 다 모체생만 좋아하고 말이야. 이런 옷이 얼마나 예뻐, 화려하고. 맞아, 예쁘잖아. 너네 말 뜻 무슨 말인지 잘 알아? 우리도 일상생활할 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 많아. 정말? 우와, 궁금하다. 준비해줄게, 한번 입어볼래? 우와, 준비해준다면 너무너무너무 좋지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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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짜잔, 이 옷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들이야. 우와, 일상 옷들도 핑크핑크하다. 당연하지, 핑크를 빼놓고 바비라고 할 수 없지. 맞아, 잘 때 입으면 진짜 공주가 된 기분이겠다. 난 아무거나 입고 자는데. 여기 힙한 느낌 나는 카고 바지도 있어. 오, 핑크핑크한데 디자인이 힙하다. 이런 옷들은 학원 갈 때나 학교 갈 때 놀이터에서 입어도 되겠다. 맞아, 상황에 따라 입으면 예쁠 것 같아. 여기 있는 옷들은 어떻게 매치해도 예쁠 것 같아. 그치, 그럼 우리 이거 재밌게 입어볼까? 재밌게? 어떻게? 눈 가리고 왼쪽 오른쪽 뽑아서 입기. 어, 그거 우리 많이 했잖아. 재밌겠다. 나도 찬성이야. 내 운명에게 내 코디를 맡기겠어. 좋아, 그러면 옷 고르기 게임하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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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텔라부터 해, 텔라부터. 근데 언제부턴지 내가 먼저 항상 하는 걸로 되어 있지? 먼저 잘하나 못하나 보기. 아니, 그건
같은데. 너는 정말 흥 나빠셔. 그래, 그럼 골라본다. 자, 그럼 골라볼게요. 어떤 우산을 먼저 골라볼까나. 요거? 안대를 쓴다. 자, 오른쪽 왼쪽 골라주세요. 그럼 하나 둘 셋 이거. 네, 잘 고르셨고요. 웃기다. 왜 웃기지? 불안하네? 그냥 눈 가리고 고르는 게 재밌어 보여서. 아하하, 그럴 수 있겠다. 그렇구나. 자, 다음 하이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일지 왼쪽일지 치마일지 바지일지 준비하시고. 그럼 이번엔 하나 둘 셋 이쪽. 오! 네, 좋습니다. 마지막 머리띠나 모자 중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둘 중 하나 어떤 걸 골라질지. 나 모자 나왔으면 좋겠는데. 텔라야, 오른쪽을 골라. 오른쪽이요? 이쪽이요? 이쪽이요? 아, 아니 그게 아니면 왼쪽인가? 그냥 이쪽이요. 이쪽이요? 이쪽 갈게요. 아, 오른쪽 왼쪽 헷갈려. 나 이제 벗어도 되지? 와, 진짜 힘들었다. 고른 옷을 갈아입어 보세요. 네, 입어 볼게요. 부스에 들어가서 원, 투. 와우, 어때? 하이 바비. 와우, 나 진짜 마음에 들어. I'm a Barbie girl in the Barbie world. 하이 바비. 우와, 힙합이다! 드라이빙하기 좋은 옷차림이야. 시원하다. 안녕. 다음은 내 차례. 그래, 설아하자. 오, 괜히 긴장되는군. 저 됐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골라주세요. 오른쪽? 왼쪽! 왼쪽! 이거 보고 있으니까 진짜 웃기네. 맞지? 웃기잖아. 맞아, 보고 있으니까 웃겨. 자, 다음 옷 하겠습니다. 이건 하하이입니다. 자, 아~ 골라주세요. 이번엔 오른쪽! 오! 네,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머리띠나 세안밴드. 세안밴드라고? 머리띠 나왔으면 좋겠는데. 머리띠가 안 나오는 게 전체적인 코디에 어울릴 수도 있어. 그래, 그럼 왼쪽. 네, 좋습니다. 안대를 벗어주세요. 몰랐어. 너 잠옷이야. 잠옷? 나 잠옷 고르고 싶었어. 좋지요. 와, 바비 부스에 들어가서 한번 입어보면. 하나 둘 셋. 우와, 입었다. 우와, I'm a Barbie girl in the Barbie world. Hi Barbie. 자러 갈 때 이렇게 입고 가면 돼. 우와, 잘 어울린다. 아, 자러 가야 되는데 나가고 싶지 않아? 샤샤 뒤에 타. 자동차 타고 부릉부릉. 우! 샤샤 같이 가자. 우우우우. 예, 신난다. 와! 그럼 비키는 뭐 골라? 나는 남은 거 입을게. 난 좋아. 미안해 비키야, 너는 게임도 못 해보고. 아니야, 괜찮아. 나도 골라주면서 재밌었어. 키키키키오 비키. 착해. 자, 저도 입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후! 우! I'm a Barbie girl in the Barbie world. Hi Barbie. 잘 어울려. 핑크핑크해. 우! 드라이브 가자. 언니가 운전할게. 나랑 같이 드라이브 가고 싶은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입고 학원 갈 거야. 나도 이러고 학교 가야지. 누구의 의상이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1번. 저를 골라줘. 저는 2번. 저는 3번. 3번 기억해주세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